안녕하세요. 해독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한가위 추석 명절이 있는 기간이죠. 모두들 명절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네요. 오늘은 재료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요. 명절 준비하려고 준비된 재료 중에서 살짝 몇 가지를 응용하는 간단한 샐러드 한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채소 불고기 샐러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불고기 감으로 잡채거리처럼 썰어 오시면 돼요. 한 200g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상추나 치커리, 로메인 등 상추과 재료들 조금 있으면 되고요. 적양파 반개 정도 쓰겠습니다. 또 방울토마토 5개 정도 준비했고요. 고기를 절 때 쓸 다진 마늘하고 배청입니다. 또 드레싱에 들어갈 참기름도 있으면 되고요. 고춧가루 준비했고요. 생수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통깨 준비했고요. 우리가 같이 만들어 쓰는 맛간장, 또 통후추, 오일코에 만들어서 저장해 두었던 매실청까지 준비하시면 재료 준비는 이제 다 되었습니다. 먼저 불고기를 먼저 양념을 해야 되는데요. 네, 불고기를 썰어 오실 때 잡채거리처럼 썰어 오세요. 그러시고 맛간장 하나 넣으시고요. 배청입니다. 배청 만든 거 가지고 계시면 넣으시고 없으면 배즙을 갈아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다진 마늘 반스푼 넣고 후추 조금 넣어서 조물조물조물해서 양념이 골고루 배도록 좀 주물르신 다음에 한 1-20분 정도 잠깐 재워둘게요. 네, 이렇게 조물조물 재워두도록 합니다. 이제 다 됐고요. 잠깐 재워둡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다른 재료를 준비할 건데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5개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잘게 등분을 할 건데요. 이건 이제 고명으로 쓸 거기 때문에 크게 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색깔도 맞추고 맛도 맞추려고 넣는 거니까 잘게, 저는 지금 3등분을 했어요. 방울토마토 한 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썰어 놓고 정리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양파인데요. 적양파 반 개만 제가 쓸게요. 적양파 반 개를 채 썰기로 하는데요. 너무 가늘지도 두껍지도 않게 썰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썰으신 다음에 이거 위에 고명처럼 뿌릴 거기 때문에요. 붙은 것끼리 다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붙은 거를 다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양파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집에 있는 재료 쓰느라고 이래요. 자, 그렇고 나서 이제 팬에다가 고기를, 좀 전에 재워둔 고기를 볶을 건데요. 먼저 팬을 살짝 예열을 시키고요. 열을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네, 재워둔 고기를 넣습니다. 불고기감을 잡채거리처럼 도톰하게 썰어와서 양념에 살짝 재웠던 거예요. 자, 소고기는 원래 많이 익히는 고기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잡채거리로 불고기를 썰었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닫을 것도 없고요. 그냥 약간 센 불을 켜놓고 예, 젓가락으로 서로 섞으면서 재빠르게 볶아냅니다. 그래서 빨간색 고기가 전체가 다 갈색이 되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다 갈색으로 되었죠? 나 이렇게 해서 센불에 재빠르게 갈색이 되도록 볶아 놓습니다. 이제 불을 끌 거고요.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서 잠깐 식힐게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간장 드레싱인데요. 먼저 맛간장 3테이블 계량하시고요. 오일코에 만들어서 저장해 두었던 매실청도 3개에 3테이블 계량하시고요. 생수도 같은 양으로 3테이블 계량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드레싱이 짜지 않기 때문에 무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생수 3테이블도 같이 했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반 테이블스푼을 넣으면 돼요. 그리고 참기름은 한 테이블스푼 넣고요.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섞은 다음에 후추를 약간 넣어줬고요. 섞으면 그냥 어느 야채에 먹어도, 아무 때나 먹어도 맛있는 드레싱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통깨를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럴 때 통깨를 다 그냥 넣잖아요. 근데 즉석에서 이렇게 먹는 드레싱을 만들 때는 통깨를 살짝 갈아서 넣어요. 그러면 훨씬 고소하고
예, 풍미가 아주 너무 멋지게 나오는 훨씬 좋은 맛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통깨 살짝 갈은 것도 넣었고요. 이제 다 섞으세요. 다 섞어서 드레싱이 완성이 되도록 저어줍니다. 이건 너무너무 맛있고 간단한 드레싱이어서요. 아무 데나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매 식단마다 거의 매일 먹거든요. 자, 야채 많이 먹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야채 뿌려놓으면 야채가 절기 때문에 소스병이나 아니면 예쁜 볼에 담아서 먹기 직전에 뿌리도록 준비해 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팅을 하는데요. 접시에 가지고 있는 야채 중에서 한 두세 가지 골라서 그냥 깔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양상추하고 치커리가 있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뭐 로메인이나 상추나 뭐 깻잎이나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냥 집에 있는 재료 중에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양상추 깔고 치커리 깔고 고기도 얹을 거고 또 아까 썰어두었던 적양파하고 토마토도 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스를 끼얹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고기를 얹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재료를 얹도록 해볼게요.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니까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해서 음식 장만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따로 재료 준비를 하지 않고요. 어차피 고기나 야채들을 준비하시잖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응용해서 만들어 먹는 간단한 샐러드를 지금 배워보는 겁니다. 자, 고기가 이제 다 얹어졌어요. 그러시면 이번에는 썰어두었던 적양파도 위에 또 뿌리도록 얹을게요. 집에 있는 양파 그냥, 만일 적양파가 없으면 흰 양파 얹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등분해 두었던 토마토도 이렇게 얹으세요. 그러면 지금 색깔이 너무 화려해지면서 활짝 핀 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드레싱만 같이 세팅을 해서 뿌려서 드시기 직전에 뿌리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할게요. 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자, 이제 간장을 뿌리면 더 예뻐질 건데요. 여기 드레싱, 간장 드레싱을 뿌리면 훨씬 더 예뻐집니다. 예, 그쵸? 이렇게 해서 간장 드레싱을 다 뿌리시고요. 드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차림에든지 곁들여도 괜찮고요. 따로 먹어도 괜찮고요. 다 어울립니다. 야채는 야채대로 완전히 상쾌하고 상큼한 사각거리는 맛이 나고요. 고기는 또 쫄깃하면서 고소하면서 맛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음식하고 먹으면서 무한 드실 수 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오늘은 채소하고 고기가 함께 하고요. 여기에 간장 드레싱으로 버무렸기 때문에 상쾌하고 맛있는 초간단 샐러드가 되도록 조합을 해봤고요. 쉽고 간단한 데다가 가성비도 최고니까 만드셔서 명절 상차림 식단으로 곁들이세요. 그러면 멋지게 상차림이 될 겁니다. 정말 멋있는 명절 휴가, 그리고 명절 음식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휴가 되세요. 감사합니다.